구일모 출전. 한서 한자풀이 구 아홉 구 우 소우 일 한일 모 털모 해석 아홉 마리 소 가운데에 섞인 한 개의 털업 의미 수많은 양 가운데 포함된 사소한 하나 아주 사소한 것을 뜻함 고사 한나라 무제 때 이릉은 10배가 넘는 적의 기병을 맞아 잘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것을 안 무제는 크게 노하여 이릉의 일족을 차명에 처하라고 엄명했다. 중신과 이릉의 동료들은 침묵하며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이었다. 이를 보고 분개한 사마천이 이릉을 변호하기를 이릉은 소수의 보병으로 오랑캐의 수만 기병과 싸워 그 괴수를 경악케 하였으나 원군은 오지 않고 아군 속에 배반자까지 나오는 상황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까지 병졸들과 실을 같이한 이릉은 인간으로서 극한의 역량을 발휘한 명장입니다. 그가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훗날 황은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책으로 생각되니 폐하께서 이릉의 무공을 천하에 공표하시옵소서 라고 하니 무제는 진노하여 사마천을 투옥한 후 궁형에 처했다. 세인은 이 일을 가리켜 이릉의 화라 일컫고 있다. 궁형이란 남성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사마천은 이를 이만에게 알리는 글에서 그의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아홉 마리의 소 중에서 털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니 나와 같은 존재는 딴 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 해도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나쁜 말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이네 라고 했다. 사마천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살아있는 이유를 태사령으로 봉직했던 아버지 사마담이 임종시에 통사를 기록하라 고한 유언에 따라 사기 편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했다.